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가족보호시설, 오늘은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보호시설 설치와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 보호시설과 가족보호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일반 보호시설은 31개의 시군 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시설이 여러 곳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가족보호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17개의 시도시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표가 안 나오는데 보이시죠? 네.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 울산, 경북, 세종, 경기 다섯 곳 뿐입니다. 가족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 충남, 경남에 각 3개 소시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의 경우 인구수가 220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수의 6분의 1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7년 31만 7,936건에서 같은 기간 2,055명에서 신고 입소자가 줄었다고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설 환경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엄격한 수치,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로 피해자들이 신고에 입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양시의 일반 보호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한 개, 화장실 한 개, 이 좁은 공간에 두 가족, 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생리적인 문제조차도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도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시설이 타 공공, 민간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여 많은 직업훈련의 기회와 전문적 직업 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직업 적성과 경력이 고려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탈폭력의 과정이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역량 확립의 기회로 작용하여야 하나 가해자의 추적을 우려하여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련 업계를 떠나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입소조차 그 자체가 또 다른 노동 단절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작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정을 체계함으로써 노동 단절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 신체의 생활 환경은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생활에서의 엄격한 규칙, 사적 공간이 결여된 신체 환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칙 구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족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족폭력처벌법과 가족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폭력 근절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동반한 가족폭력 피해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프롬프트 표 사진. 네. 모든 가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설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